지금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 했지만, 오늘은 이제 우리 그루클래스 23-1기 두 번째 시간이잖아요. 근데 왼팔 펴, 오른팔 펴, 피니쉬에 대한 건 그냥 지난번에 뭐 왼팔 펴, 오른팔 펴, 뭐 피니쉬. 이제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그 동작 자체를 할때이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왼팔 펴, 오른팔 펴, 피니쉬는 스윙이기도 하지만 제가 스윙이 틀어졌을 때 그거를 점검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이제 초보 골퍼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생활 계획표 그렸던 거 기억나세요? 옛날에? 우리 동그라미 그려가지고 콤파스로 찍어갖고 없으면 막 종이 찍어서 돌리고 막 그렇게 했었잖아요. 이 콤파스로 원을 그리는 게 왼팔 펴, 오른팔 펴, 피니쉬예요. 그러니까 왼팔 펴, 오른팔 펴, 피니쉬를 한다고 골프를 잘 치지 않아요. 절대 잘 치지 않아요. 거기에 소프트웨어를 집어넣지 않으면 잘 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을 그리는 거에 불과해요. 그러면 생활 계획표는 전체적으로 이 원을 그리지만, 왼팔 펴, 오른팔 펴 피니시는 위에 원이 중요해요? 아래 원이 중요해요? 원을 그린다고 치면 위에 원이 중요해요? 아래 원이 중요해요? 아래 원이 중요하죠. 왜냐면 공을 건드려줘야 되고, 우린 또 위에 원은 그리지도 못하지, 뭘 그쪽까지 가지도 못하는데. 그쵸? 그래서 왼팔 펴, 오른팔 펴 피니시는 그냥 막연하게 하는 동작이 아니라, 내가 만약에 여기서 왼팔 펴, 오른팔 펴, 피니쉬를 했다면 그냥 작은 원을 나는 그리는 거예요. 콤파스를 덜 벌린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왼팔 펴라는 의미는 이쪽 콤파스 라인을 기준으로 잡으셔. 이거에 대해서 대칭으로 오른팔 펴를 만드시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작을 할때 그냥 형식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드레스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셋업은 진짜 중요하거든요. 셋업은 내가 어떠한 행위를 할 것입니다라는 것을 예고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렇게 딱 어드레스를 이렇게 했다. 그러면 나는 왼팔 펴, 오른팔 펴가 될 거예요. 만약에 난 셋업을 이렇게 했다. 그럼 왼팔 펴, 오른팔 펴가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밑으로 했죠? 그럼 여기에서는 왼팔 펴 하고, 오른팔 펴 하고, 피니쉬예요. 그러면은 남들이 볼 때, 왼팔 안 폈네. 왼팔 펴는 뭐냐면 하나의 기준점이라니까. 콤파스를 난 요만큼만 벌릴 거야. 그래서 나는 요만한 원을 그릴 거야. 라고 하면 요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왼팔 펴를 했을 때에는 나는 이런 원을 그릴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외높이를 할 때는 그냥 형식적으로 그걸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세팅한 그 느낌으로 준비한, 이거 저점이죠. 여기에 대해서 내가 왼, 오, 피해서 원을 그리고 있는지를 계속 점검해 주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맨날 스윙이라고 하면서 스윙을 배우잖아요, 사람들이. 스윙을 배운단 말이에요. 막 하면서 뭐 이거 하고 뭐 해. 근데 중요한 게뭔줄 아세요? 그걸 왜 하는지 몰라. 그거를 볼을 때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볼을 때리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는데, 디테일이 많으니까 원이라는 거를 머릿속에서 구상을 못 하는 거야. 여기서 하나 가고, 막 갔다가 끌고 내려와서. 이러면 이 머릿속에 원이라는 게 어디가 있냐는 거야. 그쵸? 근데 과연 그분들한테 디테일하게 끌고 내려와서 볼을 때려주는 거를 먼저 가르쳐 주는 게 맞냐? 아니면 여기에서 내가 왼팔을 펴서 반지름, 콤파스가 찍어내는 반지름을 만들어주고, 그럼 얘가 기준점이 되면 이쪽으로 오면 얘가 다시 뻗을 순 없잖아요. 왜냐면 접어지잖아. 그러니까 오른팔이 그거를 받아서 이러한 똑같은 원을 만들어주는 상태에서 피니쉬 가는 이 아래쪽 원을 만든다고 늘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의미가. 그래서 구부러진다고 해서 구부러진 뭐야, 왼팔 펴하고 뭐야, 이것만 하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 원을 그리는 데 있어서 최초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왼팔 펴를 갖다가 이렇게 세게 가기로 했어. 멀리.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갈 때는 또 이렇게 또 세게 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 내가 빈스윙을 하고 놀 때는 뭐냐면, 제가 어드레스를 이렇게 했어. 그러면 이렇게 했으면 왼팔 펴하고 이렇게 휘두르면 맞아요, 틀려요? 이건 틀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지금 셋업을 했잖아요. 그럼 나는 왼팔 펴, 오른팔 펴, 피니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셋업을 했을 때, 그러면 저는 왜서 있어? 아, 이 셋업을 했으니까. 왜 숙였어? 이 셋업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원을 그리는 동안은 숙이고 있어줘야 되는 거죠. 왜냐면 약속이니까. 그 생각을 늘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없이, 내가 구력이 30년인데 있어.
이거는 골프가 아니라는 거야. 이 기본적으로 왼팔 펴, 오른팔 펴로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원이 없으면, 그러한 개념이 없으면, 그거는 굳이 제가 굳이 뭐 사단법인 자치기 협회한테는 죄송합니다만 저는 자치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해됐어요? 30년님? 그래서 이제 그걸 한번 볼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막내 나와보세요. 30년. 자, 한번 보세요. 자, 왼팔 펴. 좋아요. 자, 좋아요. 그러면 지금 보면 이제 가장 지금 연소하니까 몸이 뭐 뻣뻣하지. 근데 팔뚝이 구부러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지적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지적을 안 한다는 거야. 다만 이게 무의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야,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지금 내가 이러고 내가 어떻게 하냐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래서 이런 의도라면 이 스윙에 야, 내가 지금 다리가 어떻게 찢어지냐, 난 이거밖에 안 되지. 그러면 이 간격으로 해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원을 그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 기준점을 내가 제시를 했으니까. 이해되셨죠? 가볼게요. 빈스윙 해볼게요. 자, 왼팔 펴. 오른팔 펴. 봐, 여기 근데 안 맞잖아요. 왼팔은 되게 구부러졌는데 오른팔은 지금 무지하게 펴지는 편이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대칭이 안 맞는 거. 의도가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왼. 그리고 휘두를 때 내가 왜 휘두르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나는 지금 아래쪽에 타원을 계속 그린다고 생각하는. 그러면 그래. 아씨, 내 구역에 30년인데 내가 지금 그거 생각하고 있겠냐? 이건 내 스윙이 무너졌을 때 완전히 내 스윙을 살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에요. 무슨인지 아시겠죠? 자, 갑니다. 자, 다시 왼팔 펴. 오른팔 펴. 피니쉬. 오, 많이 좋아하셨는데? 쳐보세요. 자, 감동 안 할 겁니다. 자, 왼팔 펴. 왼. 오. 피. 오, 지난주보다 좋아하셨는데? 오. 좋았어요, 좋았어요. 자, 그 다음 막내 나오십시오. 자, 왼. 오. 좋아요. 피. 굿. 그러니까, 우리가, 야, 너는 왜 팔이 구부러졌어? 굉장히 어리석은 지적이에요. 무슨 얘기 알겠죠? 그 사람은 그 의도가 있는 거예요. 다만, 그 의도가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여기는 이렇게 구부렸다가, 백스윙은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하면 이건 무슨 공 나오겠어? 뒷땅! 여기 이렇게 폈다가, 여기서 만약에 구부리면, 탑볼! 무슨 얘기 알겠어요? 그러니까 원이 없는 사람들은 뒷땅 탑볼이 날 수밖에 없는 거야. 왜? 생각이 없거든. 내가 왜 뻗었는지도 모르고 여기서 왜 구부렸는지도 모르거든. 근데 이게 만약에 100% 일치하진 않을지언정 확률적으로 상당히 일치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갑니다. 왼. 오. 피. 굿. 근데 연습스윙 할 때도 가급적이면 땅에서 쳐주는 게 좋아요. 자, 가볼게요. 왼. 오. 피. 들어가세요. 아, 훌륭합니다. 뭐, 워낙 잘 치니까. 아, 지금 뭐, 걱정할 사람은 사실은 1번, 4번이었는데. 자, 다시. 자, 왼. 25년. 자, 왼. 오. 오 할 때, 여기도 예각. 여기도 예각. 왜냐면, 자, 여기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 혹시 공부하기 싫을 때, 뭐, 공부하기 싫은 분들은 아니지만, 저는 공부하기 싫을 때 꽤 많았던 사람이거든요. 혹시 볼펜으로 난쳐본 분? 난 이렇게 탁! 해본 적 없어요? 저는 그런 거 많이 해봤거든. 볼펜으로 착! 착! 하나 탁! 꺾고, 탁! 탁! 하면 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때 착! 획을 긋는다고 탁! 하잖아요. 뭐, 삐침이라거나, 뭐 그런 거. 그러면 마찬가지로 일로 와보세요. TV 앞에 쓰세요. 거기 있으면, 여기에 가서, 이런 식으로 순간 찬다라고 해서 이제 챔질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같이 우리 회원님처럼 여기서 이렇게 펴지는 형태가 되잖아. 이거는 공을 절대로 내 마음대로 다룰 수가 없어요. 여기 있으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쪽도 똑같은 방식으로 딱 L2L 쪽으로 들어줘야 공을 가지고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와보세요. 그렇지. 하고 피니쉬. 좋아요. 근데 이제 이거에
또 집중한 나머지 내가 지금 이걸 왜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또 원이 깨지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했는데 공을 되게 잘 맞춰. 되게 잘 맞춰요. 저희 잘 맞추겠죠? 근데 진짜 스트레스밖에 약간씩 좌우로 꺾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가 원이 깨져 있는 경우예요. 그때가. 그래서 꼭 원을 갖다가 완전히 펴고 이런 식으로 안 해도 되니까 항상 대칭. 그리고 그걸 계속 점검을 해주는 거예요. 아시죠? 자, 갑니다. 그러면 이거는 되게 못 쳤죠? 쉔크 났으니까. 그럼 왜 그럴까? 왜 쉔크 났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그 이유는 다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학습하고 있는 기준으로 한번 평가를 해보세요. 백스윙보다 다운이 길어졌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컴파스로 여기를 끝점으로 반지름에 거쳐야 되는 점으로 찍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일로 지나가야 되잖아. 근데 여기에 대해서 원을 그릴 생각을 안 하고 이 공을 치겠다는 생각 때문에 더 앞으로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공이 쉔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원을 그리려고 한 게 아니라 공을 치려고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딱 뻗었잖아요. 뻗었으면 최초에 있던 이 원을 인식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는지. 그럼 여기에서 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원을 그리려고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세게 쳐보겠다고 물론 안 그랬을 수도 있지만 간 다음에 이런 식으로 가주는 거예요. 아 그쪽까지는 안 갈 거니까. 쫄기는. 저도 지금 쫄았어요. 맞으면 어떡하지? 자 다시. 원을 그리려고 생각해야 돼요. 깔라고 하지 말고 공을 팍 깔라고 하지 말고 웬? 여기서 예각을 만들려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더 좁혀 들어야지. 손목을 너무 많이 쓰는. 아니 손목 써야 됩니다. 손목 쓸 줄 알아야 나중에 자연스럽게 안 쓸 수 있어요. 웬? 오. 굿. 피니쉬. 마찬가지죠? 자, 와보세요. 이제 또. 그러니까 지금 내가 생각한 것보다 멀리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원의. 그러니까 여기서 밑으로 내려야지. 밑으로. 자꾸 원이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때리는 것 때문에. 자, 웬? 오. 스윙 좋은데 의미 없이 돌리지 마세요. 가볼게요. 웬?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피니쉬 하지 말고 5에서 멈춰봐요. 웬? 가만히 계세요. 5. 뭐 틀렸다 맞았다 할 수는 없어요. 이제 전반적으로 플랫한 형태니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할 거에 대해서 왜냐면 이거는 이제 제가 개념을 설명드린 거잖아요. 이제 진도 나가야지, 그렇죠? 그러면 그 웬오피를 하게 되면 제가 웬오피에서 그 원하는 건 뭐냐면 이 원에 대해서 그냥 이걸 갖다가 내가 계속 컴퍼스처럼 이 프레임을 만들 수 있느냐예요. 그래서 웬오피를 하면 지금 사실 너무 플랫한 형태가 있긴 한데. 야, 웬. 그리고 웬 했는데 어퍼 때리는 사람들이 있죠. 이제 할 수 없지. 이제 제 기준엔. 왜? 지금 이거를 올려서 밑으로 컴파스를 내려가지고 지금 아래에 그 스윙을 자꾸 공을 치는 거에 대해서 기준을 가르치니까 스윙이 어퍼 때리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컴파스의 아랫부분에 원을 그려보세요. 뭘로? 헤드로. 헤드에 먹이 묻었다고 해서 계속 그려보세요. 그러면 이거 굉장히 잘 그리더라고. 그걸 그리려고 하면.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원이 그려지면 이제 우리 컴퍼스 그쪽에다가 이제 또 라인도 치고 시계 방향해갖고 뭐 해야 되잖아요. 그걸 디테일하게 이제 컨트롤 하는 게 바로 이제 손가락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을 쓰는 건 이제 사상스윙이라 지금 멤버십 2에 나오죠. 다 습득을 하셨다는 거죠. 이론만. 거기 엄청난,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지 않는 것들이 또 많아. 디테일이 엄청 많아요. 자, 그러면 오늘은 when을 해볼 거예요. when.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오를 해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when 해서 본인에게 맞는 거를 찾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 뭐 섀도우도 병행을 하겠지만 자 보세요.
지금 우리가 왼팔 펴, 오른팔 펴 할 때 왼은 이 왼을 쓸 때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왼은 엄지잖아요. 왼손에 있어서의 대장은 엄지예요. 오른손에 있어서의 대장은 검지예요. 그러면 엄지는 위로 움직여요? 아니면은 옆으로 움직여요? 위로 움직입니다. 위아래로 움직이는 애예요. 그래서 위아래로 움직이는 손목의 동작을 코킹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검지는 어쩔 수 없이 좌우로 움직입니다. 얘를 그래서 힌징을 담당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주로 코킹 스윙이 될 거예요. 그럼 오늘 배우는 스윙은 왼왼인데 왼엄지로 밀고 왼엄지가 딱 꺾일 때까지 갈 거예요. 여기 손바닥은 벌어져도 돼요. 그러니까 손가락만 쥐고 있으면 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왼엄지로 딱 걸릴 때까지 가주는 거예요. 그럼 이건 예각이에요? 둔각이에요? 예각이에요. 그래서 90도보다 작은 각이니까 예각으로 가줘야 돼요. 그래야 텐션을 더 줄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누르는 방법은 뭐냐면 여기까지 끌고 와서 누르면 되죠. 다 필요 없어. 그냥 위에서 엄지만 팍 튕기면 돼요. 튕기면 얘가 이렇게 옵니다. 근데 여기서 누르면 이렇게 오면 어떡해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누르면 여기까지 와서 그리고 느껴보세요. 만약에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좀 더 내가 와서 누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스윙을 하는 게 아니에요. 왼은 뭐냐면 그냥 왼 엄지로 로드하고 텐션 로드 아니면 파워 로드 하고 그 다음에 눌러서 올라가는 거. 그러면 여기서 왼팔 펴, 오른팔 펴, 피니쉬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그 왁구 속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프레임에서. 왼. 왼. 그래서, 보세요. 왼 엄지. 이런 식으로 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제가 치려고 한 게 아니야. 눌렀더니 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약간 뒷땅이에요. 뒷땅이면 왜 그런 거예요? 내가 최초에 만들려고 했던 원이 약간 밑으로 쳐졌거나 그런 게 있겠죠. 근데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자, 여기서 보면. 왼팔표, 오른팔표, 피니시면 그럼 여기서 차이가 뭘까요? 왼팔표, 오른팔표는 이건데 왼은 어떻게 될까요? 왼은 왼팔표하면 오른팔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돼요. 똑같은 폼이 나와요. 근데 주도권은 누가 갖고 있어요? 왼엄지가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왼팔표 할 때는 왼엄지였겠죠. 우리가 왼팔표 할 때는. 근데 우리 제일 연장자 우리 1번 회원님은 아무래도 힌징에 걸렸을 거예요. 근데 왼팔표 하면 왼엄지에 걸려야 돼. 그리고 오른팔 펴하면 검지로 밀어갖고 그렇게 때렸었는데 모양은 똑같지만 이 프레임 속에서 왼 하고 왼에서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오른손은 똑같은 모양이 돼 있지만 주도권은 누가 갖고 있다? 왼엄지 갖고 있는 거야. 그러면 선수들이 자꾸 뭐 왼엄지 오른검지 할 때 스윙이 확 바뀌냐? 그렇지 않아요. 같은 스윙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선수가 왼손 왼엄지로 쳤느냐 오른검지로 쳤느냐에서 구질과 의도가 완전히 달라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다시 우리 섰던 방식으로 써보세요. 1, 2, 3, 4 써보세요. 이렇게 아니요 이쪽 보셔야지 이쪽 보셔야지. 그렇지. 자, 그렇게. 자, 좋습니다. 자, 똑같아요. 왼팔표, 오른팔표 피니시죠. 근데 왼 제가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 왼 피 그렇게 갈 겁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모양은 같아요, 안 같아요? 같아요. 모양은 같죠? 자, 갑니다. 다시 준비. 자,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내가 왜 하냐? 이것도 원을 그리는 겁니다. 다시 갑니다. 왼. 왼엄지에다 거세요. 그리고 이때 왼엄지에다 한번 이렇게 힘 다 빼고 한번 걸어놔 보세요. 그거 지금 좋아요. 좋아요. 힘 다 빼고 구부러져도 돼. 그다음에 여기서 자, 저 보세요. 여기서 왼 했잖아요. 이렇게 끌고 가고 가는 게 아니라 얘를 그냥 눌러 보세요. 근데 누를 때 어디서 누르냐? 여기까지 빠서 누르면 아이고 씨. 와서 누르면 늦어. 와서 누르면 듣고 그냥 위에서 눌러. 근데 위가 너무 위일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자 보세요. 여기에서 눌러야 여기가 편하게 와. 오른쪽에서 눌러야 이렇게 올라가. 근데 이걸 끌고 내려와서 하면 안 올라가. 무슨지 알겠어요? 오른쪽에서 눌러야 그 텐션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몸은 내가 저항하지 마세요. 그 눌렀더니 헤드가 가잖아요. 못 이기는 척 쫓아가. 이해되셨죠? 여기서 했으면 이를 버티지 말고 그냥 못 이긴 척하고 또 쫓아가라는 거야. 그렇지. 좋아요. 그럼 피니시까지 들어갑니다. 자, 왼. 왼. 확 눌러보세요. 피. 그렇지. 다시. 왼. 왼. 피. 피 확실히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 최신호 원장님 피 조금만 높게. 다시. 왼.
when, phi. 좋아요. 자, 이번에는 when phi로 가볼게요. 알았죠? when phi 하면 그, 자, 보세요. finish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finish는 이 동작에서는 finish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자, when 그 엄지의 finish와 오른 검지의 finish는 완전히 달라요. 자, 이쪽 다시 와보세요. 그 왼 엄지는 자 보세요. 이렇게 가면 왼쪽 스윙이죠. 그러면 얘는 반지름이 여기에서 형성이 돼요. 이렇게 가긴 하지만 실제로 스타트가 여기가 원의 중점이 돼요. 그러면 얘는 여기 가는 만큼을 회전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있는 요만큼을 한 번 더 쓰는 거야. 그럼 얘는 원이 커 안 커? 얘는 엄청 커요. 오른손은 여기에서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이미 백스윙 때 얘가 아무리 와도 오른손은 요 정도 크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피니시는 공을 오 하면 이게 다 끝이야. 오 하면은 피니시가 솔직히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 보세요. 오 하면 오른 검지 오 이 정도 꼭 굳이 멈출 필요는 없지만 여기서 오 해서 들어오면 요 정도면 돼요. 그래서 그 스윙 선수 중에 조던 스피스 있어요. 조던 스피스는 풀 피니시 안 들어갑니다. 피니시 형태를 보면 제가 어떤 손을 쓰는 건지 우리는 대충 예상할 수 있어요. 근데 뭐 로리 맥길로이나 타이거는 막 쫙쫙 돌아가고 여기까지 들어가죠. 그건 왼손을 쓴다는 거예요. 근데 왼손과 오른손의 차이는 뭐냐면 되게 스테이블하게 그러니까 스테디하게 칠 수 있는 건 오른손이에요. 근데 얘는 크리에이티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창의적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보통 그냥 그런 공들. 근데 왼엄지를 쓰기 시작하면 내 마음대로 막 갖고 놀 수 있어요. 왜냐면 얘는 컨트롤의 측면이에요. 그래서 선수들이 오른쪽으로 하려고 많이 할까요? 왼쪽으로 하려고 많이 할까요? 왼쪽으로 하려고 많이 해요. 왜? 상상한 거를 많이 구사할 수가 있거든. 그러면 그거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 파워가 뒷받침될 때. 그러면은 파워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뭐를 써줘야 돼요? 그러니까 얘를 써야 되는데 몸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선수를 우리가 바디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바디에 의해서 그 턴에 의한 스피드에 의해서 스피드는 그냥 만들지만 그 들어갈 때 내가 어떤 그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얘로 일단 스피드를 만들어 놓고 그 순간 엄지로 어떤 걸 하겠다고 하는 거야. 가령 지금 이제 제가 드로우를 쳤고 페이드를 치겠다고 해도 일단 몸은 잡아 돌려놓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몸을 돌려놓는 거야. 그렇지만 그 순간 손동작에 의해서 드로우 페이드를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엄청 힘들어. 체력적으로 하나 하고 나면 막 사탕 하나씩 먹어야 될 것 같아. 막 캔디바 하나씩 먹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데 오른손은 그런 부분이 없이 몸이 막 몸부림 무슨 힙턴 정도는 하겠지만 여기서 위에서 꽂는 정도 힘만 써줘도 얼마든지 뭐 스윙 크고 작고는 뭐 본인이 하기 나름이니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성격이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일단은 왼은 몸이 돌아야 된다 안 돌아야 된다. 돌아야 돼요. 내가 돌리는 게 아니라 그냥 텐션에 의해서. 왜냐면 여기가 지금 반지름이잖아요. 여기도 반지름이잖아요. 돌아줘야 되는 거예요. 오른손은 돌 필요 없는 거야. 갑니다. 다시. 그러니까 사상 스윙을 예습하고 오셨다고 하니까 거기서 이제 접목이 되죠. 어떤 의미인지. 자, 갑니다. 그리고 지금은 세게 치지 말고 왼 엄지만 팍 눌렀더니 어떻게 올라가더라라만 느껴보세요. 갑니다. 자, 왼. 휘. 그냥 돌아가게. 그리고 잡지 말고 다 흘려버리세요. 다 흘려. 그 막 그냥 물방울 뚝뚝뚝뚝뚝뚝 떨어지게. 그냥 다 흘려. 그냥 붙들지 말고 잡아요. 여기서 저 보세요. 왼. 왼. 저 보세요. 왼. 왼하고 그냥 쭉 그냥 흘려버리라고. 거기 딱 붙들지 말고. 다시. 왼. 왼. 흘려버리세요. 그렇지. 흘려요. 흘려. 그렇지. 우리 1번 너무 딱딱해요. 다시. 왼. 왼. 원장님도 그 바닥 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다시. 왼. 왼. 그, 똑바로. 좋아요. 또. 그러니까 지금 거기 갔을 때 몸에 힘이 들어있으면 안 돼. 왼은. 왜냐면 흘렸는데. 근데 이제 그 예를 들어서 그 우리 1번 회원님이
넘어갔는데 저는 피니시가 너무 힘들어요. 그럼 왜 힘들까? 웬으로 했는데 피니시 때 막 왜 힘들까? 아니 그 동네를 안 가본 거예요. 그 동네를 안 가본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완전 초보 골퍼가 와서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그 산책로 있잖아요. 아니면은 그 등산로 있잖아요. 왜 글로 갑니까? 왜 등산로로 갑니까? 길이 있으니까 글로 가잖아요. 그거 편하니까. 그렇잖아요. 굳이 등산로 있는데 그 낙엽 쌓인데 그 막 헤집고 들어가갖고 그럼 이상하게 보잖아. 근데 왜 그러면 등산로가 처음부터 있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갈 때는 그거 우리도 만들어 봤지만 처음에 이거 헤집고 가야 되잖아. 얼마나 힘들어.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다고 한 사람은 거기를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에요. 이해됐죠? 근데 저는 그럼 오른손으로 하면 되겠네요. 그래도 되지만 제가 교습가로서는 일단 길을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건 다 만들어 놓고 갈지 안 갈지는 나중에 결정하자는 거야. 내 스타일에 맞게. 이해됐죠? 다시 갑니다. 왼. 엄지로 툭 털어야 돼요. 왼. 엄지를, 그러니까 지금 어떤 게 느껴져야 되냐면 왼 엄지를 눌렀더니 스윙이 가버리더라. 그게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지금 딴 거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휘두르면 빵점이에요. 왼. 왼. 그렇지. 눌렀더니 돌아가더라. 눌렀더니 돌아가라. 다시. 왼. 생각보다 빨리 돌아갔네. 만약에 몸이 어떤 느낌이냐면, 자, 체 잡아보세요. 체 줘보세요. 전체 살짝 줘보세요. 한번 힘 빼보세요. 쥐구는 있어야 돼요. 체 놓치면 안 돼.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있으면 힘 빼고 있는데, 이렇게 끌려오는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이걸 갖다가 저항을 하면 안 돼. 그러니까 힘이 오히려 뭐 왼쪽 축을 해가지고 막 돌리면 무지하게 힘들고 막 그럴 것 같지만, 그거는 본인들이 힘주고 있어서 그래요. 얘를 갖다가 그냥 엄지만 팍 누르잖아요. 그러면, 뭐야. 나 이렇게 돌아가.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헤드 무게예요. 그게 헤드 무게입니다. 내가 유지하는 게 아니고. 자, 다시. 왼. 왼.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억지로 보세요. 여기서 만약에 스윙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다면 이건 틀린 거야. 왼에서는. 근데 오른은 그렇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자, 다시. 다시. 한 손도 나는 의미 없습니다. 다시. 왼. 휘. 굿. 또. 왼. 왼. 좋아요. 또. 자. 우리 한번 이것도 한번 해볼까? 이거는 그 주제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닌데요. 왼 하고 약간 밑으로 내려 앉으면서 왼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그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뛰는 것처럼 여기서 내려와서 그렇지 한번 그 무릎을 지금 한번 원장님 다시 해보세요. 왼, 왼, 그렇지 저렇게 무릎을 약간 구르면서 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냥 흉내 내볼게. 자 왼. 그러니까 그러면 왼이 빨리 되겠어요? 좀 늦게 되겠어요? 좀 늦게 되겠죠. 왼. 그렇지. 약간 무릎을 구부려서 왼쪽으로 가면서 왼 한번. 왼 하면 왼. 그러니까 왼 이렇게 다시. 자 왼. 왼. 그렇지. 또 다시 왼. 이거 틀렸어. 이건 너무 빨리 했어. 더 느려야 돼. 더 늘어뜨려야 돼. 다시 왼. 왼. 그렇지. 이게 뭐냐? 이게 체중 이동이에요. 이게 로리 맥길로이나 타이거 우즈나 갔을 때 가가지고 하는 그 동작 본 적 있죠? 이게 그 동작이에요. 근데 그걸 오른손으로 할 수 있어 없어? 못해. 오른손으로는 그 동작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스윙 볼 때 약간 그냥 좌우 움직임이 크지 않은 사람들은 대체로 오른손으로 눌러때리는 사람들이 많고 그런 사람들도 볼 엄청 높게 칠 수 있거든. 근데 이게 지금 그거예요. 근데 이 동작은 별로 권하진 않아 처음엔. 이거는 내가 나중에 작두 타면서 업방 나올 때 그냥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자, 왼. 왼. 또. 아니, 지난주에 그 영상을 했는데 영상이 20기가가 나오는 거예요. 편집을 했는데 안 올라가. 그래가지고 그날 못 올린 거야. 그래가지고, 아니, 저게 렌더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방법을 찾아서 어떻게 하긴 했는데, 다시. 왼. 왼.
자, 지금 무릎 알려줬더니 또 무릎 하느라 정신없어. 엄지만 하세요, 엄지만. 다시. 왼. 왼. 자, 이번에 그 생각해 볼게요. 왼인데, 내가 왼을 왜 하는지. 콤파스로 원 그려볼게요. 그냥 그만 생각하지 말고. 원을 그려보세요. 천천히 해도 되니까. 왼, 왼. 그렇지. 지금 왜 제가 이걸 시키냐면 바닥을 안 스쳐서 지금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왼, 왼 쓰는 방법을 이제 익혔으니까 그걸 하는 이유가 바닥에다가 컴파스 그리는 거죠? 왼, 왼. 그렇지. 그렇지. 다시. 그럼 틀린 거죠. 지금 바닥을 못 스치면. 다시. 세게 안 해도 돼요. 그렇게 빨리 안 돌아가 내 몸이 끌려가는 거지. 왼, 왼. 그렇지. 그렇지. 또. 왼. 왼. 좋아요. 이 정도 느낌은 좋아. 다시. 왼. 왼. 좋았어요. 또. 좋아요. 힘들지, 이제. 왼. 왼. 좋아요. 자, 이제 다시 원위치로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 1번부터. 1번부터 오세요. 빈스윙. 빈스윙 두 개, 공 한 개. 근데 봐요. 지금 한 30개나 했을까? 그죠? 근데도 힘들잖아요. 근데 30개도 안 한단 말이야.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 골프를 잘 치고 싶대. 집에서 30개 솔직히 안 하잖아요. 그죠? 자, 왼. 왼. 그렇지. 이거 잘했어요, 못했어요? 완전 못했지. 바닥에 안 맞았잖아. 다시. 왜냐면 지금 왜 바닥에 안 맞냐면 나는 지금 최초에 있던 어드레스의 그 위치 있죠? 어드레스의 위치를 정했으면 그거를 내가 인지하고 있을 수 있는 내 신체 부위는 어딜까요? 내가 어드레스를 딱 했잖아요? 아, 요 정도 높이야. 그 높이를 내가 인지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신체 부위는 어딜까요? 어디를 기억하고 있어야 될까? 손. 틀렸어요. 눈? 틀렸어요. 골반? 좀 비슷했어요. 허리. 우리가 뭐가 있을 때, 우리가 각도에 따라서 무릎 높이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보통은 어드레스 할 때 안 바뀌어. 그냥 이건 그대로야.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허리가.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됐을 때는 허리가 이렇게 딱 걸리면 그 위치를 어드레스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기억이 안 되고 자꾸 바뀌니까 바닥에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어드레스를 이렇게 했어. 그러면 이걸 기억하는 건 허리라는 거예요. 아셨죠? 갑니다. 세게 치려고 하지 말고. 자, 왼. 허리 기억하고 치지 말고. 왼. 왼. 좋아요. 자, 쳐볼게요. 공 맞춰볼게요. 공 치는데 공을 친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은 원에 좀 집중하는 거예요. 자, 왼. 왼. 가만히 계세요. 그 스윙. 그 스윙. 자, 좋습니다. 야, 여기서 진짜 좋은 샘플 나왔다. 자, 보면 지금 설명해도 되겠다. 또 다 치고 나면 또 헷갈리니까. 왼, 왼을 했을 때 지금 공이 어디로 갔어요? 좌측으로 갔죠. 우측으로 갔죠. 우측으로. 밀렸죠. 이거는 정말 그 제가 드리는 노하우 중에 하나. 이거는 진짜 이거 딱 녹화 꺼야 되는데. 엄지로 지금 하는 거죠? 엄지로 내릴 때 수직으로 내릴 수도 있고 옆으로도 내릴 수 있겠죠. 근데 스윙이 플랫한 게 우리 지금 1번 회원님은 스윙이 약간 뒤로 플랫하죠? 그러면 엄지가 옆으로 눌려 내려와요? 밑으로 눌려 내려와요? 옆으로 눌려 내려오죠. 옆으로 눌리면 공이 밀립니다. 그리고 반대로 뭐 어떻게 들었건 간에 엄지가 밑으로 눌리면 공은 왼쪽으로 가요. 그래서 그 저희 회원님 중에 왼 오, 피, 가지고 아니면 왼 하잖아요. 그럼 왼 해가지고 가서 여기서 이건 잘 맞아버렸네. 아, 이렇게 해서 왼쪽으로 가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위에서 내릴 때. 그러면 내릴 때 엄지를 옆으로 내린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공이 다 밀려요. 그래서 그 양을 자기가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왼 해서 이렇게 치면 위에서 내리면 이렇게 간다니까요. 그래서 훅이 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얘는 컨트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은 이런 디테일한 컨트롤이 안 돼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있는 상태에서 똑같이 갔어. 똑같이 갔지만 내 엄지를 옆으로 내려주면 이건 그냥 제가 지금 옆으로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스윙이 플랫하냐 뭐냐 그것도 사실은 연관성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직접적이진 않다는 거야. 업라이트에서 플랫하게 내려올 수도 있고 플랫하게에서 업라이트로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사람들이 그래. 자, 그럼 봐요. 수직으로 엄지를 내리면 공이 어디로 간다고요? 왼쪽으로 간다니까. 보세요. 이렇게 엄지를 내리면 이런 식으로 덮여. 이렇게. 근데 이렇게 내리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2번만 와보세요. 그럼 아까 전에 우리 2번 마크 스윙할 때 무슨 구질 나왔어요? 쉔크. 쉔크. 왜 쉔크 났을까? 아, 그럼 이제 한번 0번 지어서 생각해 보자고. 위에서 수직으로 내리면 공이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왼쪽. 이렇게 내리면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우측. 우측은 되게 아름다운 결과지. 우측은 아름다운 결과야. 그거보다 더 우측은? 쉔크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다운스윙 때 엄지가 누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쉔크 나는 거예요. 그러면 자 한번 해보세요. 왼. 자 왼. 밑으로 내리면 공이 자 이제 쳐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스윙이 우리가 아까 얘기했을 때 이쪽하고 이쪽하고 스윙 크기가 달라져가지고 나갈 수도 있지만 자 해보세요. 왼. 그렇지. 이게 수직으로 내리면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근데 우리 2번 회원님은 만약에 아까 같이 했으면 쉔크가 나는 거. 그럼 쉔크 고치기 쉬워 안 쉬워? 쉽지. 그러니까 왼 엄지를 쓰는 훈련을 한 사람들은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근데 왼 엄지를 안 하고 오른 검지만 훈련하는 사람들은 쉔크 못 고칩니다. 왜? 왼손 스윙은 나가는 스윙이에요? 들어오는 스윙이에요? 얘는 들어오는 스윙이에요. 왜냐하면 왼쪽 영역이 들어오는 영역이잖아요. 원으로 봤을 때. 오른손은 나가는 스윙이에요? 들어오는 스윙이에요? 나가는 스윙이에요. 그러니까 벌어지기 일수거든. 그러니까 그럴 때는 클럽 페이스가 빨리 안 덮이면 얘는 무조건 쉔크거든. 근데 왼은 그걸 다 갖고 놓을 수 있어요. 다 가지고 놓을 수 있어. 그럼 높은 공을 치려면 밑으로 내리는 게 유리해요? 옆으로 내리는 게 유리해요? 옆으로 내리는 게 유리해요. 왜? 페이스가 열려 들어오니까. 근데 그 순간 캐치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선수들이 왼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힙턴? 아까 전에 바디턴을 본인이 한다고요? 그거는 나중 얘기예요. 아까 질질 끌려다니잖아. 이 왼 엄지 막 끌려다니지 않았어요? 왼 엄지, 이거 뭐냐 이거 막. 그죠? 그런 거에 있어서 내 몸 밸런스가 맞은 상태에서 내가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전혀 느끼, 그 다음에 헤드무게 느끼라고 하잖아. 헤드무게. 어떻게 느껴 헤드무게를. 엄지를 못 쓰는데 손가락을 못 쓰게. 근데 선생님들이 뭐라 그래요? 손가락 쓰라고 그래 쓰지 말라고 그래. 손 쓰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몸으로 돌려.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래? 헤드무게로 치라고 그러죠. 많이 마찰하는 거지. 자, 다시 가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뭐 내부는 어느 정도 볼을 좀 칠 수 있는 분들이니까 그걸 스스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왼쪽 돌아서 보세요. 왼쪽. 너무 많아. 오케이. 그리고 약간 왼쪽에다 두고 그 다음에 약간 플랫하게 내려와 봐요. 엄지를. 그렇지. 왼팔 표현 하고 왼 플랫.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페이드도 칠 수 있는. 지금은 이제 푸시 슬라이스지만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이해 되시죠? 자 다음 번 오세요. 근데 지금 배우고 있는 건 옥 선생이 생각할 때 이거는 그 골프의 영역이 아니야. 이건 무슨 영역이에요? 이건 스윙의 영역이에요. 스윙은 왜 하는 거예요? 스윙은 왜 합니까? 공 치려고. 공 맞히려고. 그러면 공을 왜 맞춰요? 골프 치려고. 그렇잖아. 우리가 공 맞힐 줄 알면 스코어 좋아요, 안 좋아요? 아니지. 안 좋을 수, 공을 맞힐 줄 알지. 정타 딱딱 때려댄다고 우리가 스코어 조를 한 번 없잖아요. 그건 골프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는 이 왁구 짜는 거, 왼오피. 그거 골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왼엄, 왼왼, 오오, 왼오, 오왼. 골프 아니에요. 골프 아니에요. 그거로 해서 공을 맞춘 상태에서 내가 이제 그다음부터 내가 그걸 갖다가 성격을 부여해가지고 공을 가지고 다니는 게 골프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요즘에 그릿이라는 뭐 단어 많이 쓰잖아요. 막 거기에 미쳐가지고 완전히 빠진다. 기술이 없이 무슨 미치는 게 없어. 그 달리기도 가르치신다면서요. 맨날 이렇게 뛰면서 이거 뭐 미쳐봐야 뭐 할 거냐고. 그렇죠? 자, 갑니다. 굿. 자, 왼. 겁나 못 쳤죠? 왜? 왜 못 쳤다고 그런 거예요? 아니, 원을 그릴 마음이 전혀 없잖아.
그냥 공을 깔려고만 하지. 그러니까 지금은 공이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가서 웬하고 이렇게 해서 그 계속 생각을 해주는 거야. 아, 들렸네. 아, 됐네. 계속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프로들은 이게 몸에 배 있다니까. 자, 갑니다. 지금 너무 두껍죠? 자, 웬. 웬. 그렇지. 할 수 있다니까. 할 수 있어. 근데 볼 밀렸어요, 안 밀렸어요? 밀렸어. 왜 밀렸어? 우리 왼쪽, 그러니까 왼 엄지의 관점으로만 얘기해 보자고. 왜 밀렸어요? 플랫했지. 그러면 이제 밑으로 한번 내려보세요. 대신에 그럼 뒤땅 날 수 있으니까 약간 공간을 만드셔야 돼요. 자, 엄지를 밑으로 써보세요, 한번. 밑으로. 이것도 이제 플랫하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다 고쳐지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뭘로 고친다? 섀도우로 고칠 수 있어요. 자, 와보세요. 그 좀 이따 세미나 하면은 이런 대화가 있겠습니까? 없죠. 이거는 멤버십 2인데. 자, 다시. 아, 오셨어요? 자. 웬. 웬. 내가 치려고 휘두르지 말고 엄지에 한번 의존해 보세요. 웬. 웬. 굿. 자, 쳐 보세요. 카메라 조심하시고요. 예. 웬. 웬? 어, 좋았어요. 자, 쉔크 진짜 멋지게 났죠? 왜 쉔크 났을까? 왜? 엄지가 어떻게 내려와서? 이렇게 누워 내려와서. 밑으로 내려와 보세요. 자, 연습 스윙 다시 해보세요. 연습 스윙에서 엄지를 밑으로 내리면 굉장히 스윙이 내 몸에 붙는 느낌이 들어요. 밑으로 내리면. 옆으로 내리면 멀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자, 다시. 그렇지. 엄지를 밑으로 누르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 두 분 다. 지금 우리 연소자 두 분 자꾸 지금 옆으로 돌리는 거예요. 밑으로 내리세요, 엄지를. 밑으로. 밑으로. 그렇지. 좋아요. 또. 근데 엄지를 밑으로 내리면 헤드가 완전히 확 덮이게 돼 있어. 근데 지금도 옆으로 내리시는 거예요. 왼 엄지를. 다시.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은 사실 오른손으로 더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다시. 왼. 왼. 일찍. 그렇지. 그렇지. 또. 더, 그, 어떤 느낌이어야 되냐면, 그냥, 구력 30년을 갖다가, 그, 시간으로만 따지지 말고, 실제로 내가 누르면서 헤드가 덮인다는 느낌을 위에서 느껴버려야 돼요. 자꾸 밑에서 뭘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왜냐면, 그, 차 떠난 다음에 지금 손을 들고 있거든. 그니까, 위에서 미리 만들어 갖고 내려와야 돼. 위에서 덮어갖고. 이것도 넣는 거예요. 이것도 넣는 거예요. 거의 어떤 느낌이 되면, 우리 현이님 슬라이스 때문에 무지 스트레스 받으시겠는데? 일로 와보세요. 뻥치지 마세요. 지금 드로 하나도 안 나잖아요. 드로 쳐보세요. 제 원래 스윙. 아, 원래 스윙도 드로 쳐보세요. 네. 네. 후기기만 해요. 아니잖아요. 이거 집안이 좀 이상해. 집안은 다 둘 다 드로를 해봐. 지난주에는 조카가 그러더니. 이제 헤드 막 닫으려고 그러고 막. 봐봐, 밀렸네. 아, 이거에 들어왔네. 들어왔네. 예? 그럼 왼 엄지로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왼 엄지로 그렇게 돌리려고 하는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왼 엄지로. 왼 엄지로 빨리 일찍 돌리려고 하는 노력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왼 엄지로. 좋았어. 이번에 잘 들어갔어요. 자. 자, 가세요. 하니까. 거기 계시면 안 돼요. 카메라 때문에. 그냥 의자 앉으세요. 그냥 의자 앉으세요. 보시고 싶으시면. 손목이 들어가니까. 손목이 이거는 오히려 왼 엄지는 손목이 절대로 뻣뻣해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걸 손바닥으로 쥐니까 그래요. 손가락으로 쥐고 있으면 얘는 세상에 이렇게 편할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어색하지. 우리가 그 화장실 가가지고 오른손 쓰다가 왼손 쓰는 것처럼 어색할 수는 있지만 얘가 손바닥으로 쥐니까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얘는 힘 절대 안 들어가요. 이렇게 있으면 손가락으로 쥐잖아요. 얘만큼 힘 빠지는 애가 없어요. 오히려 오른손 힘이 더 들어가요. 오오 할 때가. 저도 삼촌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왜냐면 저 영상 보고 따라할 때는 계속 이제 왼손 엄지손가락을 신경 쓰니까 계속 힘이 들어가죠. 네. 아까 저한테
위에서 이거 벌어져도 되니까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다 빠지더라고요. 다 빠져요. 그리고 제가 그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몇 점이 붙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손바닥을 붙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손바닥을 붙이고 있는 선생님이 손에 힘을 빼라고 그래. 그럼 어디 힘을 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손가락을 뺍니다. 여기서 딱 잡으면 견고하게 잡으세요라고 해놓고 손 너무 힘 주셨어요. 힘 좀만 빼세요. 그러면 손가락을 풀려고 그래요. 그러면 얘는 손바닥이 그나마 붙은다고 해도 두 점밖에 안 붙는 거야. 지금 아홉 점이 붙거든요. 뭐 어떤 사람은 9점, 어떤 사람은 8점이 붙어요. 근데 손가락 붙으면 제가 점이라고 하는 거 아세요 지금? 1점, 2점, 3점, 4점, 5점 손바닥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최대 12점까지 붙을 수도 있지만 뭐 9점 정도 붙어. 근데 여기서 손바닥 떨어져도 이렇게 떨어져도 얘는 그렇게 쉽게 빠지지 않아요. 손가락이 붙어 있으면 얘는 마찰이 4, 5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손가락 힘 다 빠지고 손바닥만 붙어 있으면 2점 붙거든요. 우리 막 갈 때 칠 때 클럽 돌아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골프채가 돌아간다. 그 사람들은 부드럽게 잡을까 세게 잡을까? 돌아가는 사람들 엄청 세게 잡아요. 엄청 세게 잡는 사람들이 클럽이 돌아갑니다. 어디? 손바닥 꽉 붙이는 사람들. 그런데 진짜 부드럽게 잡고 있다라는 사람들은 클럽이 돌아갈 것 같죠? 자, 한번 돌려 이렇게 트위스트 해보세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있지만 그렇게까지 잡아도 이렇게 제가 버텨도 어느 정도 이렇게 해도 버틸 수가 있어요. 근데 손바닥을 걸고 있으면 이건 그냥 놓치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진 않거든. 그래서 손가락은 굉장히 운용 범위가 좋아요. 손가락은 그대로 잡은 상태에서. 근데 손바닥은 이렇게 다녀야 돼. 그래서 그 부분의 충격에 의해서 돌아가 버리면 클럽이 돌아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왼왼 할 때는 엄지. 이건 힘 다 빠진 것 느낌인데 오히려 아까도 그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으쌰 하고 쳐보라는 거. 좀 가면서 치라고 하는 것도 힘을 빼야지 그 타이밍을 익힐 수가 있거든. 그래서 그 이번 주 숙제는 왼을 진짜 많이 해오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오늘 시작할 때 그 컴퍼스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왼 오프 필을 하는 목적은 여러분들한테 스윙의 프레임을 짜주는 건데 그 스윙 프레임은 좋다 나쁘다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걸 왜 만드느냐? 최초에 제가 이거 좋은 스윙 나쁜 스윙 의도만 분명하면 좋고 나쁜 거 없는 거죠. 여기에서 내가 이것만 하면 되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골프 칠 때도 그래야 될 때도 있거든. 이렇게 해서 뭐 숙여갖고 쳐가지고 이런 식으로 쳐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쵸? 숙이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when, 오는 가장 편한 걸로 해서 넓은 아크로 어떤 문제가 없든 만들어주면 좋지만 상황에 따라서 나의 스윙 프레임을 짜주는 생활계획표에 있어서 이 원을 그리는 작업이고 오늘 배웠던 when, 다음 시간에 오오 또 뭐 when, 오, 오, when 그리고 when, 오, 오, when 하면은 when, 오, 오 배우면 when, 오, 오, when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배우니까.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건 내 걸 찾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남는 시간에 좀 자율적으로 배운 거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